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과 발명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까요? 자, 확산적, 수렴적 사고기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서 생활 속 제품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요. 네, 그걸 구체화시키고,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걸 평가하는 이네 단계로 되어 있죠. 자,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번쩍이고,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이나 힌트를 아이디어라고 표현해요. 그럼 첫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창출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단계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먼저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사고기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까지를 아이디어 창출에서 합니다. 자, 먼저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네, 개선하려는 어떤 대상이 있겠죠. 어떤 제품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상황. 거기에 특성과 중요한 거, 불편한 점을 찾는 단계를 얘기해요. 두 번째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사고기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확산적 사고기법과 수렴적 사고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 그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수렴적 사고기법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은 확산적 사고기법에서 합니다. 볼까요? 확산적 사고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기 위한 사고 과정인데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고요. 충분한 수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사고기법이죠. 종류에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브레인 라이팅 우리 많이 알죠? 마인드맵, 여섯 색깔 사고 모자, 스캠퍼, 제품 개선 체크리스트, 기회원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적 사고 그럼 볼까요? 수렴적 사고는 이제 여기 많은 아이디어 모아놓은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 개선하기 위한 사고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고의 기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종류에는 창의적 평가, 하이라이트닝 기법, 그다음에 역 브레인스토밍, ALU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PMI 기법, 평가 행렬법, 쌍비교 분석법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수업 시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 기법뿐만이 아니라 발명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의 물건을 좀더 편리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아이디어 낼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사람들이 트리즈 기법이라고도 해요. 트리즈라는 사람이 개발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종류 볼게요. 발명 기법. 이 부분도 잘 봐주세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미션 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더하기 기법이 있어요. 더하기 기법. 말 그대로 기존의 물건에다가 어떤 것을 더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발명품 중에 뭐 연필하고 지우개가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합혀서 연필 달린 지우개가 될수 있겠죠. 네, 이런 식의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빼기 기법 있어요. 빼기 기법.
이건 반대로 어떠한 물건에서 어떤 것들을 빼서 제거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전에 필름 카메라 있었죠. 카메라에 필름을 집어넣는 카메라였는데 필름을 빼버린 거죠. 필름 뺐더니 그냥 찍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도 빼기 기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양을 바꾸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어떤 모양을 변형시켜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법.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빨대가 있어요. 빨대. 빨대가 있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일자형 빨대였어요. 일자형. 근데 그 일본 한 어머니가 아들을 간호하는 중에 누워있는 아들한테 우유나 음료수를 먹이고 싶은데 자꾸 컵에서 엎질러지는 거예요. 빨대를 꽂아도. 그래서 빨대에 이렇게 빨대를 좀 휘어가지고 여기에 주름을 넣었던 구부러지는 빨대를 만들어냈죠. 모양을 바꿨죠. 자, 네 번째로 크기 바꾸기 기법이에요. 말 그대로 물건의 크기를 뭐 크게, 작게, 두껍게, 얇게, 길게 또는 짧게 조절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장우산이라고 하죠. 우산, 길다란 우산. 근데 이거를 뭐 2단 우산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3단 우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네. 또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만들어낸 예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폐품 활용 기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생활 주변에 버려지는 폐품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달걀 껍질에 아니다가 화분처럼 흙을 넣고 조그만한 형태로 뭐 이렇게 식물을 심는 방식, 뭐 페트병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식물을 심는 방식, 이런 것들이 폐품 활용하기 기법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거예요. 기존에 다른 사람이 어떤 발명한 것을 보고서 새로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고무장갑에 손가락 있는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오돌토돌 그 오돌토돌한 돌기가 나 있는데 그 돌기를 신발 밑창에 쓰이는 거죠. 신발 밑창에 돌기를 넣어가지고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돌기를 넣었던 아이디어를 다른 제품에다가 한번 사용해 본 거죠. 이런 것들을 남의 아이디어 빌리기 기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기 기법이에요. 말 그대로 모양이나 색, 방향, 성질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죠. 네. 예전에 이게 화장품 하면은 용기가 위에 뚜껑이 달렸고 밑에 용기가 있는 거였는데 요즘 그게 튜브형으로 해가지고 뒤집어져 있죠. 모양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형태. 자, 이런 것들 반대로 생각해 본 거죠. 마지막으로 용도를 바꾸가지고 사용하는 용도 바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던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비닐봉투인데 뭔가를 담기 위한 건데 이거를 담기 위한 거였는데 이거를 뭐 담는 용도가 아니고 뭐 물건의 뭐 입구를 막는 데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쓰는 기법이 발명 기법으로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걸 미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도록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에 아이디어들을 창출해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이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표현하는 단계를 구체화 단계라고 해요. 보통 구체화는 프리핸드 스케치라고 하죠.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케치라고 말하죠. 스케치로 나타낸다거나 또는 정확하게 도면을 나타내서 등록을 해요. 보통은 우리 발명 특허 할 때는 발명품을 특허를 낸다거나 추론할 때는 도면을 보통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구체화한 것들을 실제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만드는 단계, 실행 단계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 만들어졌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는 거죠. 또 평가하면서 새롭게 개선해야 되거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을 평가 단계라고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리 학교의 문제점들을 개선해보는 발명품을 생각해 보도록 해봐요. 자, 댓글 미션 있어요, 오늘. 댓글 미션. 네. 선생님이 지금 발명 기법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설명한 거 외에, 발명 기법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예를 들면, 뭐, 더하기 기법하고, 그 예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가지당 1점씩 부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